새누리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오늘 열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도가 시행한 각종 공사에서 특혜성 설계 변경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개발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 투자유치 자문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미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두 차례나 연임됐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빌딩에 대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를 앞두고 관련 매뉴얼조차 없이 심의를 진행해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경택, 김방훈, 원희룡 세 사람의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게 된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경택 후보는 대학 교수와 제주도 정무부지사, JDC 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경제를 알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준비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이런 대규모의 건전한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김방훈 후보는 40여 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로 기획과 예산, 인사를 경험하면서 종합적인 판단력을 갖추게 됐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주도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헤쳐나갈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김방훈 아닙니까? 원희룡 후보는 관료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논의하는 협치위원회를 만들어 다른 정치를 펼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권력을 나누는 도지사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도민 3천 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1일 한라체육관에서 도지사 후보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로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김우남 국회의원, 신구범 전 제주지사 등 3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또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방식은 공론조사 투표 50%와 도민 여론조사 50%로 결정했는데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선거인단이 후보들의 프리젠테이션과 패널의 공통 질문, 상호 토론을 지켜본 뒤 현장에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김우남 의원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경선이 도입돼야 하는데도 거부됐다며 향후 거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개발 50년을 맞아 선보전 후개발 원칙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2년 동안 개발사업 인허가를 중지하는 개발 안식년을 제안했습니다. 신구범 후보는 또 카지노의 신규 허가는 안 되며 기존 카지노의 수익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신 후보는 자신은 어떤 경선 방식도 받아들일 것이며 우근민 지사에게도 갈등을 풀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에서 벌어진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30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혜성 설계 변경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준공된 제주시 연동과 아라동 사이 애조로. 제주도는 설계를 변경해 이 구간의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접속도로 확장 공사와 조청교 교량 개축 공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건설사들은 35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증액받은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화단에 설치된 안전봉과 튜브형 충격흡수 시설은 충돌 실험을 거치지도 않은 채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이 충돌할 경우 충격흡수를 제대로 못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도로가 시속 80km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0.9톤 차량이 정면 충돌할 때에 약 시속 60km 정도만 성능이 충족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충격흡수 시설은 모두 38개. 당시 담당 공무원은 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총괄하면서 특정 업체에 1억 1천만 원의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업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팜플렛 많이 보내오면 이런 것을 봐서 해주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걸 청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감사원은 이 밖에 신제주 공영 주차장과 종합 문예회관 슬래브 공사 등 모두 30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 투자 유치 자문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미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사였지만 제주도는 두 차례나 연임시켰고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2011년 이곳에 한 사업자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겠다며 제주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공유지 200만 제곱미터와 행정 지원을 약속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수한 대기업을 유치를 하여서 여러분에게 부응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령 회사 의혹과 특혜 논란으로 1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사업을 주도하며 업체로부터 2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영택 제주도 투자유치 자문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강하게 부인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제주도 공무원에게 흘러들어갔거나 김 씨의 개인 사업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 투자자문관으로 위촉된 김 씨는 이듬해 회사 돈 72억 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재위촉됐고 지난해 9월에도 다시 연임됐습니다. 자, 투자유치 촉진주로 해보면 네.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된 거지 그거에 뭐 그 사람이 사촉해야 된다 이런 무슨 강제 규정은 없거든 맞아요. 김 씨는 1998년부터 제주도 관광정책 고문을 맡는 등 우금민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이 개인 비리로 끝나든 공무원 연루 혐의가 드러나든 김 씨를 투자자문관으로 위촉한 제주도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자인 중국 란딩그룹이 제주 하얏트 호텔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란딩그룹이 최근 하얏트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입한 사실을 공시한 데 이어 모레쯤에는 호텔 전체에 대한 매입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란딩그룹은 겐팅 싱가포르와 함께 올해부터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복합 리조트 단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빌딩에 대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가 오는 14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재난 대응 매뉴얼도 없이 심의를 진행해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지상 56층 218m 높이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에 대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건물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은 재난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제주에서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 초고층 건물의 재난 대응 매뉴얼이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대해 제주도는 초고층 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은 없으며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대책은 건물 완공 때 별도 작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표준작전 절차라 해가지고 이제 전국 공통적으로 해서 뭐 그런 기본적인 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는 초고층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죠. 현재는.
하지만 재난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초고층 빌딩의 재난 역량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게 현재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초고층 건축물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매뉴얼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도 차원에 맞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적인 측면에서 봐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거를 이제 화재를 이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조차도 없습니다. 오는 14일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업자가 제출한 재난 대책에 대해 검토위원들이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118건의 의견을 제시해 초고층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유족회와 4.3 연구소 등은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와 새누리당의 4.3 희생자 재심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홍원 총리가 4.3 추념일 당일 국회에서 4.3 희생자에 대해 재심의 하겠다고 답변하고 추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희생자 재심의는 4.3을 이념 논쟁으로 후퇴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중앙당과 제주도당, 제주지사 후보들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와 4.3 희생자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이 제주 4.3 치유 한미 공동위원단 구성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서명운동과 인터넷 지지 서명을 받고 4.3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 4.3 평화기금 조성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4.3 세계화를 위한 7대 사업을 포함한 세계 평화의 섬 부활 정책도 추진합니다.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제주도 산하 모 기관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술집에서 57살 황모서 기관이 여성 업주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술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한림읍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제3종 가축 전염병인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해당 농장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가축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공수의사를 동원한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각 양돈 농가에 긴급 방역약품을 공급하고 이번 주 안에 예방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새로 승인된 관광 숙박 시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승인된 관광 숙박 시설은 1,200여 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관광 숙박 시설 승인 건수는 지난 2011년 1,700여 실에서 지난해에는 7,500여 실로 3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는데 제주도는 공급 과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